오늘도 코알라님의 사연인데요. 파운데이션 인생 10년 차 아직도 인생 파데를 못 찾았어요. 어머. 다가오는 여름 건성은 무슨 파데를 사야 할까요? 잡티도 별로 없고 화사한 피부 표현, 화장한 느낌 나는 파데 선호합니다. 파운데이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중요해요. 사람이 달라져, 파운데이션. 맞아요. 톤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사람 톤이 중요해요. 아니, 미주 아이돌 쪽은 어때요? 저는 약간 저도 약간 핑크톤을 좀 좋아해요. 저도 커버력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잡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커버력 별로 필요 없어서 저는 그 V에... 나도 거기 거 쓰는데. V라는 X킨 파운데이션 써요. 아, 진짜? 예. 나 피부가 너무 좋네. 네, 스킨. 아, 좋아. 우리 30인 중에 나 요 화장품 파운데이션 추천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에디터 소다님도 피부 장난 아니에요. 광이나. 아, 좋다. 소다님, 피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화장품 어떤 거 쓰세요? 저 오늘 입프로랑 썼어요. 아. 그거. 왜? 아니야.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위대한 쇼님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매일 메이크업을 하시잖아요. 쇼호스트로 활동하시니까. 네. 저 오늘도 좀 화사한데 본인은 지금 못 써요. 아, 있구나. 이렇게 해서 딱 보여준다 또. 이거 뭔지 알지. 어때요? 어머. 뭐야? 아니, 갑자기. 피부 엄청 좋아. 네. 어때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안에 에센스가 함유가 돼 있어서 저처럼 조금 건조한 피부 타입은 이걸 쓰면 에센스 효과도 있고 나 저거 해야겠다. 효과도 있고. 나도 너무 건조해. 얼마예요? 두 개의 본품이고 세 개 리필해서 59,000원대. 잘 샀네. 가격이 좋아. 그럼 하나에 많은 것 때문에 호스트랑 달라. 야, 진짜 대박이다. 하나에 많은 것 때문에. 혹시 단점이 있을까요? 아, 단점은 이게 빨리 날아가요. 아무래도 에센스가 있으니까 커버력이 많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기 때문에 계속 시간대마다 계속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두유 언니,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종류를 추천한다기보단 사용법을 추천. 아, 사용법 이거 좋다. 야, 이런 거 좋다. 네. 아무 팩트를 그냥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아니면 뭐 그냥 로드샵에서 사요. 그리고 바르고 아 이게 안 맞다. 뭔가 건조하다 싶으면 네. 거기에 앰플을 넣어서 섞어서 앰플과 함께 바르면 좋아요. 야, 건성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좋겠네요.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에 유목민에서 유목민을 넣어. 유목민을 넣어서 써보시고요. 돌아오세요. 붙잡힐까봐 도망가야 되나 하는 게 있어. 야, 미치다. 내 지금 너무 노마드인데 도망가야 되나 하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건조해 건성 피부 오늘도 네. 코알라님 네. 네. 쿠션에 앰플을 넣어서 써보시고요. 네. 파운데이션 유목민에서 벗어나 보세요. 파이팅! 파이팅입니다.